오늘은 여기 앞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앞에 지금 조던 4 오지 파이어레드랑 지금 테크 화이트 이두 모델이 있는데, 여러분 눈치채셨듯이 오늘은 바로 조던 4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 조던 4 유니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언박싱 해볼 예정입니다. 이 조던 4는 1989년에 제 친구 벌이죠. 처음에 이 오리지널 4종으로 출시되었어요. 그 시멘트 그레이, 그리고 블랙 시멘트 그레이, 그리고 파이어 레드, 밀리터리 브루, 이렇게 4종으로 출시되었는데, 조던 1이 1985년도에 출시된 이후에 2가 나오면서 되게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이제 2가 나오고 이제 마이클 조던이 그 당시에 아디다스로 간다는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디다스를 갈 뻔한 조던을 붙잡은 바로 조던 3 모델을 디자인한 팅커 해필드라는 사람이 그 조던 3 이후의 후속작으로 만든 그 디자인이 바로 요 조던 4입니다. 그래서 이 팅커 해필드라는 사람은 나이키에서 되게 전설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조던 4랑 그 조던 3뿐만 아니라 에어맥스 1도 그 사람이 디자인했는데, 그분이 건축과 뭐 출신이래요. 그래서 퐁피두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조던 이랑 뭐 에어맥스 1도 디자인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해필드 형님의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당시에 그 1989년도에 넷플릭스에 있는 라스트 댄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마이클 조던이 요 조던 4를 신고, 요 색깔 아니고 블랙을 신고 그 당시에 커리어의 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그만큼 기술력과 마이클 조던 네, 뭔가 전성기를 함께 해온 신발이 바로 이 조던 4인데,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조던 1은 뭔가 조던 1만의 감성이 있고, 그 후로 기술력이 첨가되면서 이제 2랑 3가 나이키의 기술력이 첨가돼서 디자인이 됐다면, 개인적으로 이 조던 4는 가장 나이키의 기술력과 동시에 디자인적 요소가 기능이 가장 잘 어울려진 신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뭔가 운동화의 모범생적인 느낌이면서 뭔가 꾸민 모범생 느낌의 신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조던 4 모델을 조던 넘버링 중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그 모델도 조던 4가 유니언과 바로 함께한 모델인데, 여기서 유니언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유니언은 LA에 있는 편집샵인데, 이렇게 생긴 편집샵인데, 1989년부터 조던을 판매해오던 그런 편집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LA는 누구보다 조던을 잘 아는 그런 조던의 성지예요. 그런 조던의 성지에서 만든 뭔가 신발이라면 뭔가 더 조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디자인한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니언이랑 콜라보한 신발이 그 유명한 블랙토랑 블루토. 지금은 워낙 넘사벽 신발이 되어가지고 사기 힘든 신발인데, 그거를 함께 콜라보했고, 작년에는 2020년에는 조던 4를 재해석한 구아바랑 오프 누아브 모델을 출시했었죠. 이렇게 생겼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작년 2020년에 가장 최고의 신발은 구아바 모델이 아닐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넣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리뷰할 것은 바로 요 30주년 한정판 유니언 모델입니다. 그래서 유니언 모델을 언박싱하고 리뷰해 볼 건데요. 어쨌든 서론이 좀 길었고, 먼저 이 언박싱 해보면, 먼저 박스부터, 다른 박스들도 멋있지만 여기 위에 이렇게 점프맨 플라이트가 써져 있다면, 요 유니언, 업스, 점프맨과 이렇게 플라이트가 쓰여져 있다면, 요 유니언은 박스 디자인부터 되게 다르죠. 뭔가 마이클 조던의 슛하는 그런 모양, 이렇게 박스 디자인도 신경 쓴걸볼수 있고, 안에 보면은 속지도 보면은 다른 것들의 속지는 이런 속지는 이런 색의 속지가 들어있는데, 여기 유니언 모델은 속지가 마이클 조던이에요. 마이클 조던이 뭔가 지금 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인을 하거나 인터뷰를 사인을 하고 있네요. 팬들한테 사인을 하고 있는 속지부터 되게 신경 쓴 그런 디테일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안 박스 내부도 뭔가 되게 색상을 신경 쓴 모델이고, 그럼 이제 신발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아바랑 오프 누아르는 뭔가
단색, 뭔가 전체적인 톤을 맞춘 블랙이나 약간 화이트 톤의 그런 신발이라면, 이 신발은 뭔가 되게 화려한 색상들이, 다양한 색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아웃도어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신발인데, 뭔가 무난하면서도 뭔가 자연 친화적인 색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전체적인 아웃도어 느낌이 조금 물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황토색이나 보라색 느낌이 뭔가 되게 아웃도어의 화려한 아웃도어 느낌으로 출시된 것 같고요. 가장 큰그 유니언 모델만의 특징을 몇 가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보시면은 이 유니언 조던 4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 하나를 먼저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신발의 혀 부분이 이렇게 박음질 돼 있어요. 박음질 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 기존에 보시면은 다른 조던 4는 이렇게 혀가 되게 높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제가 유튜버들을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물론 높게 이렇게 신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불편해서 불편한 것도 있고 뒤집어서 이렇게 예쁘게 에어 조던 요 마크를 보여주면서 신고 다녔다고 해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굳이 이렇게 접어서 보여주려고 신고 다녔다기보다는 이게 신다 보면 이게 높아서 살짝 여기가 꺾이거든요. 그래서 꺾여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이 신발이 전체적으로 비율이 예뻐져서 그 디자이너가 유니온의 디자이너인 크리스 깁스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의도를 알고 이렇게 디자인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디자이너의 뜻대로 이렇게 접고 다닐 예정인데 이 박음질을 잘라서 이렇게 뜯어서 열면은 요 점프맨이랑 플라이트 모양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라서 이렇게 그냥 펴서 신고 다녀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펴든 자르든 뭐 피든 자르든 뭔가 그 신는 사람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건 되게 매우 좋은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의 신발, 나만의 유니온의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신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부분을 보시면은 옆에 부분을 보시면은 유니온의 시그니처인 여기 UN/LA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걸볼수 있고요. 요 마크뿐만 아니라 여기 끈을 잡아주는 요 투명색, 요 반투명색 부분이 기존의 오리지널이나 다른 조던 4를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근데 이 유니언 조던 4 신발을 보면 이렇게 막혀 있는 걸볼수 있고 뭔가 전체적으로 이 투명한 부분이 신발을 좀더꽉 잡아준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뒤에 스우시를 보시면 너무 예뻐요. 색깔이 보면 약간 연보라색인데 이색 조합이 이 신발은 정말 색 조합이 뭔가 튀면서도 되게 너무 잘 어울려져 있는 그런 신발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기존에 이렇게 오리지널과 똑같이 나이키 스우시를 볼수 있고 사실 전 개인적으로 점프맨 그 로고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점프맨 로고랑 다르게 여기는 이렇게 연보라로 나이키 스우시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옆에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보시면 기존에 유니언 작년에 유니언 구아바 모델이랑 노아르 모델에 있었던 건데 올해는 이제 30주년 그 한정으로 이렇게 한정판으로 1991년부터 1920, 아, 2021년 이렇게 3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유니언의 뭔가 점프맨 같은 느낌? 뭔가 엔젤링이 있네요. 그 점프맨 느낌이 있는 이런 택도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걸볼수 있고 여분의 끈은 약간 좀더 밝은 그런 파란색 끈이 여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이 유니언 디자인이 기존의 나이키 조던 4랑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여기 옆부분이랑 윗부분이 디자인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뭔가 전체적인 비율이랑 위에서 보는 걸좀더 예쁘게 하려고 여기 보시면은 스웨이드 재질 부분이 앞에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뭔가 위에서 봤을 때 비율이 좀더 요게 좀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좀더 날씬해 보이고 위에서 봐든 옆에서 보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그런 신발. 그리고 옆부분은 이렇게 플라스틱 부분으로 메쉬 처리되어 있어서 통풍이 되게 잘될것 같은 그런 신발입니다. 그래서 뭔가 전반적으로 좀더 디자인을 신경 쓴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신발이에요. 그래서 내부의 인솔은 노란색에 연보라색. 인솔 빼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 신발을 신발 시착은 안할 건데 신을지 아니면은 보관할지 제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코디를 좀 설명드려 보자면 이 신발이 색깔이
워낙 화려한데도 약간 전체적으로 톤 다운되어 있어서 코디는 포인트로 까만 양말이랑 청바지랑 해도 되게 이쁠 것 같고 반바지에 회색 양말 이렇게 해서 되게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레이 바지에 그레이 트레이닝복에 약간 노란 양말, 쨍한 노란 양말이나 아니면 밝은 살색 양말 뭐 이런 것도 되게 예쁠 것 같고 이게 생각보다 신발은 되게 화려한데 코디하기에는 색조합이 워낙 예쁘고 포인트 있는 신발이어서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디하기. 신을까? 어쨌든 코디하기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언박싱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이게 30주년 한정판이라고 하지만 이 색깔들이 되게 조합이 너무 예쁘고 여기 보시면은 이 끈을 잡아주는 전체 황토색, 보라색, 뭐 흰색 이런 게 있지만 끈을 잡아주는 이런 이게 하와이안 블루색의 이런 디테일 포인트도 되게 이쁘고 사실 이 조던 4는 지금 나오는 조던 제품들보다 에어가 사실 막 엄청 푹신푹신하지 않아요. 푹신푹신하지 않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 에어 안에 있는 그 색깔도 이 뒤에 와이파이랑 요끈 잡는 색깔이랑 똑같이 약간 블루색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되게 디테일한 신발이라고 볼수 있어요. 뭔가 아웃도어 컨셉으로 나온 디자인인 만큼 그리고 또 30주년 한정판인 만큼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나 뭔가 캠핑 갔을 때 약간 나는 멋있게 뭔가 신발을 하나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신발을 신는 거를 강추해드리고 이 신발은 사거나 신거나 둘중 하나인 것 같아요. 무조건 사셔야 뭐 약간 판매하는 사람 같은데 무조건 사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뭔가 저도 캠핑 나갈 때 신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이상 신발을 사랑하고 유튜버를 꿈꾸는 강테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출연해주신 여기 오레오 화이트님이랑 파레님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며 조만간 신고 캠핑 갈수 있도록 저희 다녀서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